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죄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더욱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행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일 아침에 제가 먼저 주일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첫째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각자 읽고 또 듣고, 듣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사람들,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연합된 그 무리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무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교제고, 그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은 자동차 네 바퀴처럼 하나도 없으면은요
자동차 바퀴 세 개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잖아요. 예, 3륜차 같으면 괜찮지만은 예? 대개는 다 4륜이니까 하나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네 가지. 우리 각 사람이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네 가지의 신앙의 요소,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는데 그 나는 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 신앙생활에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해야 될 필요성과 그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와 자녀과의 대화, 가족끼리의 대화, 남편과 아내의 대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 대화가 있으므로 서로를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친교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대화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고 길을 갈 때에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뭐 부러운 것이 있겠어요? 무서운 것이 있겠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그 숨은 죄, 은밀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숨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의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밝아지면은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드러납니다. 평소에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것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거든요. 교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선이 끊어져 있으면 고장 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먼저 고쳐놓고 전화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숨어있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어두운 것들, 부끄러운 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숨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고생을 하며 애쓰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평소에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오늘은 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것은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얼마나 게을리 하는지.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죄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게을리 해서 안 된다 그래요. 기도를 쉬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이 잠잔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게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가끔 이제 자주 옮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밤에 잠자다 깨면은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항상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잠자는 사람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또 몇 시인지도 모르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만큼 떴는데도 늦잠 자는 사람은요 깰 때인지 잘 때인지 그 분별 못해요. 예. 또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장 가운데 있어도요. 옛날 그 전쟁터에서는요. 너무너무 잠이 오면요. 예? 그 죽은 사람들 틈에서도 잔다 그러잖아요. 깨보면 막 옆에 송장들 위에 막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잠이 잔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잠자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사람 옆에 누워 있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아침에 얼굴에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데 왜 자고 있느냐. 하나님이 빛이 네게 비치고 있는데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에 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못 뺏어갑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비싼 그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생명은 결코 잃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비슷한 성경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 받았으면 내가 잘못하면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원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무조건. 구원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안전보장이 딱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구원은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생명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그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시험을 해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깨어나면 또 자고 깨어나면 또 자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결코 그런 시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깨어서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기 육신 있잖아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에 옵니다.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요 잠을 안 자고 쉬지 않고 역사를 해요. 바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교회를 파기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기도 하고, 거짓된 교리가 들어가면은요 신앙생활이 파기가 됩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여요. 아주 요상한 거요. 아주 평소에 보도 듣도 못한 이상의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새로운 뭐 진리인가 싶어가지고 홀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까지 배운 말씀은 다 어쩌고.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 들었으면 와서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처음 듣는 모르는 건데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홀가닥 해가지고 나가 자빠져요. 그리고 자기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안고 자빠지려거든 마귀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씩 또 심어준다고. 야, 이거는 목사도 모른대. 전사도 모르고 이거는 우리만 아는 기다. 우리끼리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교리를 심어주는데 그게 마귀의 독소입니다. 그게 바로 아십니까? 그게 거짓된 교리를 심어줘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계속 마귀는 그런 짓을 합니다. 거짓된 교훈을 심어줍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교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해야 될 사람들을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시켜요. 형제자매를 이간시키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예? 예.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다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 손가락이 손가락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손가락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예? 우리 개인은 따로 뛰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지체가 몸 안에 붙어 있으므로 그 뜻이 있고 예? 그리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 몸이 말이죠. 이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뭐 보기 좋고 뭐 괜찮지만은 이걸 따로따로 눈은 눈대로 빼놓고 말이요. 예? 귀는 귀대로 잘라가 걸어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가지고 저쪽에 걸어놓고 전부 다 분리시켜 놓으면요 징그럽고 아주 끔찍하겠죠. 예? 여러분 구원받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요. 우리 따로따로 뛰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았어도 아무것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붙어 있으므로 이 지체가 붙어 있으므로 예?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하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말은 그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 안에서도. 응?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불려 그런 거예요. 예?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이간시켜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예? 성격도 각각 달라요. 예?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도요. 예?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은요 평생도록 성격이 달라가지고 예?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행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고 예?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요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뭉쳐 있는데 구원받았어도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그치 않고 예? 사랑은 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남 생각할 것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끼리도 무례히 행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예? 그래서 서로 붙잡고 우리 예?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합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개인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를 모아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서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거. 그거 가지고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예?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예? 그래 요즘에 막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나눠지고 깨지고 자녀들은 그냥 예? 그냥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요. 예? 얼마나 예? 큰 그 예?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거기는 철저히 개인주의 때문에, 그는 개인주의 때문에 자기보다는 상대편을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남의 행복을 구한다면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을 대로 철저히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그게 죄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철저히 이기주의, 그게 철저한 죄입니다, 죄. 예? 교회 안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양보하고. 예? 그런데 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들썩거려가지고요, 서로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헐뜯게 됩니다. 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게 될 사람들 분리해 버립니다. 따로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예.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요, 그 부속을요 분해시키나 봐요. 예? 분해시키면은 그게 뭐 움직이겠어요? 예. 부속 그 분리시켜놓으면요, 부속은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시켜놓으면은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 역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잘 알기 때문에요, 분리시킵니다.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막 성질을 내고 막 상대편을 헐뜯고 막 험악한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제 구원받은 지 처음 새로 온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요, 야 여기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그리고 작은 문제가 혹시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없어도 딴 데 또 있습니다. 딴 데. 예,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요,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마귀는 예?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성품을 갖다가 충동시켜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나눠지게 합니다. 예? 아무 형제 자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누구는 형제 자매 보러 갔어요? 예? 주님 만나러 가고 말씀 들으러 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형제 자매 얼굴 보려고 갔어요? 물론 얼굴도 봐야지요. 예. 그러나 꼴 보기 싫은 것은 그것은 아주 예? 아주 좋지 못한 자기의 예, 옛 성품입니다. 그것도 예.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지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싸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해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화평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깨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에? 그 마음들을 흐트러 나가지고 예,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쁨도 감사한 마음도 깨져버리고 예, 물론 전도도 안 되고 구원받은 역사도 아니고 안 일어나고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세요? 그렇게 큰 죄를 지놓고도 막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심각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얼굴 붉혀가지고 막 숨을 못 쉬면서 헐떡거리고 말이에요. 예? 마귀가 그 속에서 말이야 싸워 싸워 네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양보하지 마. 예. 예. 마귀에 이용돼가지고 마귀가 춤을 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예?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예. 세속적인 그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 올바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부패시켜요. 부패.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깨끗해 가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예? 너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뭐 적당하게 살아. 예? 뭐 천국 가서 뭐 상 받네. 상 좀 없으면 어떠노. 예? 예, 좀 재미 좀 봐. 예?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패케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펴서니까 3장 2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은 저 위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저 위로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말이요 활기를 치고 막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아니면요 예?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두제지처럼 자꾸 땅속으로 기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예. 이 마귀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도록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삽니다. 이제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도 예? 우리의 마음은 저 항상 저 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생각하도록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은 예?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예? 그러나 새가 여기 머릿속에 여기 와가지고는 요 둥리를 털도록 그거는 허락 하면 안 되죠. 마귀가 예? 수시로 사람 생각 속에 예? 역사라고 지나가던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예? 생각을 사로잡도록 버려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마귀가 둥지를 털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막아야 돼요. 예. 그런데 마귀가 예?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 속에 둥지를 틀어서 크게 아야 막 집을 짓고 앉았는 수도 있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열두 제자 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 마음속에 그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가룟 유다 마음속에만 그랬습니까? 예? 베드로 속에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 말씀하는지 아세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싹 들어갔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 마 있어. 누가 주님께 감히 응? 주님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옆에 칼 딱 옆구리 칼 하나 차고요 아주 경호실장이요 저런 자칭. 네.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 손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내가 틀면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참 너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래. 네? 참 고맙다. 어? 내 잠자도 너는 잠자지 말고 지키라. 나는 너만 믿겠다. 그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간교한 사탄이 베드로 속에 싹 들어갔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임금 되실 텐데 뭐 십자가 죽는다는 그 이상한 약한 마음을 말씀하시느냐고 그랬어요. 예. 그게 주님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마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가 때때로요 예?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베드로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생각하고 육신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예수님 쫓아내버리죠. 물러가라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요 예? 항상 이 세상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생각 아세요? 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생각부터 점령을 해요. 생각 점령하고 그 다음 마음 점령하고 머리서부터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합니다.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예? 구원받자마자 마귀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물러갔다가 다시 또 와요. 예? 아, 그 사람 구원은 못 뺏어가겠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망쳐놔야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야지. 마귀에게 잡히면요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비참합니다. 그게 아주 응?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 예. 여러분 집안에 아무 쓸모없는 거는요 자리만 차지하고 내버려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고. 예? 그런데 마귀에게 잡히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제가요 참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예.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옥포교회라고 농촌교회인데요 그때 이제 물론 총각 시절에 예? 교회당 교회를 맡아가지고 2년간 이제 집 저 거기서 설교할 때요 이제 대개 잠은 교회당 안에서 잡니다. 예? 강대상 위에 의자가 세 개 있죠. 나란히 가운데 의자에서 다 기도하다가 자요. 자다가 깨서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에 또 그때는 새벽 기도하러 와요. 그러면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한 분은요 기도하다가 그게 잠이 들었어요. 예, 강대상 제일 가운데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이건 얘기 제일 잘 안 하는데요 생각이 나서 하려고 합니다. 시커먼 괴물이 나타나가지고요 진짜요 나타나가지고 제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이건 막 얼마나 괴로운지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소리도 못 지르겠고 막 물에 빠져서 허둥지둥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물에 빠져서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해봤거든요. 그런 거야. 영락없이 그거요. 막 목을 콱 조르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 막 버둥대고 있는데요. 손만 나타났어요. 손. 이제 몸은 없고요. 손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걸 탁 물러쳐줬어요. 예. 그 내가 버티 깼지요, 막.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응? 어?
지금 나를 막 누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마귀를 이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예.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깨어있지 못하면은 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꽉 집어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마귀가 주장해요. 마귀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느냐 생활이 결정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쫓아 살고 육신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평소에 이 생각을 어디다가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도록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을요 마귀에게 내줘요. 예. 그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요 뭐 육신의 생각하면은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 그게 죽은 자라 그럽니다. 예? 이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께 돌아온 길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예?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을 조차 살면은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몸뚱아리만 걸어댕기는 것이지 송장 걸어댕기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좇아서 생각하고 살면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원수냐면 그 하나님을 도전하거든. 그거는 육신을 도전해.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래. 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예?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둘이 서로 싸워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자가 됩니다. 내 속에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둘이 싸워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예? 예,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나요. 육신에 지면 육신이 끌려 살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배울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주님 위해서 백분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유 없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예,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잖아요. 계단에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아까는 꼭 그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내려가면서 마음이 변해. 밖에 나가잖아요. 에? 어떤 사람 멋있는 옷 입고 지나가면, 야 좋다. 에? 나도 저런 옷 입어야지. 멋있는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요, 야 신흥차네, 나도 하나 빼야지. 저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생각보다는 세상 것이 또 자꾸 들어가요. 육신적인 것이. 예? 꼭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살려면 내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예? 뭐 영생 얻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 테니, 예? 뭐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지. 자꾸 이제 타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또 형편이 또 뭐 꼭 말씀대로 살지 못할 형편이 있어. 난 개인 사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자꾸 이제 예? 요리조리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100%였는데 예, 나가면서 한 20% 없어졌고, 밖에 나가면 한 50% 없어졌고, 집에 가면 한 30%밖에 안 남았다고. 멸치 지나고 나면 싹 사라져버리구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까 봐. 예. 그래서 예, 김거리 독사는요, 술사가 아무리 막 방수를 베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코브라 팍 해놓고 막 피리를 불면서 막 아양을 떨면은요, 이 코브라가 춤을 춰요. 보셨죠? 예. 그런데 김거리 독사는 말이요, 떡이 가지고 아무리 막 그 앞에 피리를 풀고 막 아양을 떨어도요,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성경에 김거리 독사가처럼 아무래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꼼짝도. 예.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 때도 미련한 것이 뻗이지 않는데요. 예? 아니 곡식은 절구에 놓고 찌으면 껍질이 뻗이잖아요. 그 미련한 자들은 공의에 넣고 찌어도 미련한 게 안 뻗이진대. 예. 그래서 교회는 막 몇 년간 다니고 그래도요, 육신의 껍질이 안 벗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벗어져야 돼, 벗어져야 돼. 예? 그래서 육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에베소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예?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는데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 되겠죠. 단정하게.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나쁜 취미도 정리하고 나쁜 친구도 정리하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좋지 못한 습관도 버리고 나쁜 생각도 버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제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답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속사람부터 점점 변해야 돼요. 군병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라 매미가 들리는데 7년이 걸려요. 점점점 그러다가 허물을 탁 벗고 매미에서 날아갑니다. 우리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되어야 돼요. 점점 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왜 깨어있었냐 하면은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마음에 방탕합니다. 방탕이 막 술주정뱅이만 방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이게 방탕입니다. 예? 술 취함과, 제가 이 술 취하는 거요, 예?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술을 홀짝 몰래 마시고요, 예? 술 취해가지고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거든요. 술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하늘이 막 돈짝만 하고 막 마음이 막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정치가도 말이죠. 술 취하니까 옆에 뭐 식당 주인인지 뭐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만져다가. 그렇게 이 창피를 당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짓거리요? 그게 무슨 꼴이요? 그게. 나중에 술 취해서 그렇대. 술을 취하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제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겁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근데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니까요. 내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 모를 줄 알고. 이런 말 하면은 너 어떻게 알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줄 알아요. 왜? 예. 아무리 막 마시고 입 딱 닦고 나와도 압니다. 예. 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오냐 말해라. 나는 먹을란다.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두고 보시오. 이제 그렇게 계속 나가면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든 마음이 둔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생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네. 왜 그렇게 그럼 염려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죽도록 안 내버려둬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 굳게 하고 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딱 정하고 나는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예? 아 주님 뜻대로 살다 죽으면 뭐 원통해요? 수지 맞는 거지 뭐. 예? 아니 뭐 밥 먹으면은 뭐 죽 먹다가 어? 그거 죽 먹을 거 없으면은 새끼 먹던 두 끼 먹다가 그것도 먹을 거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지 뭐. 밥만 수지만 돼. 뭐 걱정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은 죽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네. 생활의 염려도 불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그래도 안 주시던데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조건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거는. 예?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기 말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 뜻밖의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예,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뜻밖의 예, 아무 준비 없어요. 아유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저 시골에서 에?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찾아왔대요. 아들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에? 며느리가 나가면서 그래요.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조용하네.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오셔야 되는데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 오셨냐. 아니 시아버지가 어? 아들 집에 에? 오셨는데 어쩐 일로 오시다니. 언제든지 부모님이 오시면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반갑게 하, 아버님 에? 이제 오십니까? 아버님 오시기 기다렸는데요. 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뭐 좀 푹 씻어 가세요. 그런데 어찌는 오셨어요? 빨리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주님이 예,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어? 아니. 나중에 오실 줄 아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쩐 일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응?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기 말이에요. 덧은 뭐예요? 지덧하죠. 지덧. 예, 지 잡으려고 짓을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소고기 하나
굽어가지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탁 굽어놨어요. 예. 그런데 엄마지가 그랬어요. 애들 새끼지 딱 집합! 저것은 사람이 우리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근처 가지 마. 지금 저거 먹으려고 했다가는 죽는다. 알았지? 명심해라. 그리고 이제 어미지가 가고 없는 사이에 새끼지가 보는 건 괜찮겠지만 괜찮거든요. 냄새 맡는 건 괜찮겠지. 콩콩콩콩. 핥아봐도 괜찮겠지. 조금 물어봐도 괜찮겠지. 물고 도망가면 괜찮겠지. 막 탁 타닥. 그게 뜻입니다. 뜻. 예? 이 세상이나 있는 세상을 사랑치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우리 생각을 자꾸 충돌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좀 구경하는 건 괜찮겠지. 냄새 맡아는 괜찮겠지. 핥아봐도 괜찮겠지. 얼른 먹고 도망가면 괜찮겠지. 털커덕 걸린다고요. 알겠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주님 오시는 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세상 사람들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박살 나는 날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겠지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잘못하면 불려나가요. 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대로 열매 맺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엔 극과 극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뒤에 신부로서 단장이 돼요.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 적당하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해이해져요. 해이해져가지고 와 옛날부터 오신다든지 아직 안 오셨는데 뭐 얼마나 또 오래 있다고 오실지 아나. 예.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헬레레 해가지고요 아무렇게나 살라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됐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내놔봐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의 준비입니다. 예, 벌써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이루어질 징조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유럽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고 예?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이제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예? 자연계의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이 점점 이제 예? 준비돼 가고 있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 있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늙어 죽고 다음 세대에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 우리가 가장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인데 이제 해이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널치 잡아요. 예.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 후회할 것 없이 미련 없이 예.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멋있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한바탕 주를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 이 세상 모든 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예? 단정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도 않았고 부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죠.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귀 영광도 다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 머리로 무조건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예. 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예, 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얼른. 그럴 때는 그 성경을 두고는 며칠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절이 기도하면 나중에 그 뜻이 깨달아져요. 예. 물론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줄줄줄줄 넘어가는 데가 많죠.
물론 이 성경을 읽는 대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시편 25편을 또 봅시다. 25편 25편 14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친해지겠죠.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귀한 약속, 비밀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에게 써요.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았다. 친구라고 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에게는 주인이 뭐 중요한 거 얘기 안 해요. 종에게 뭐 얘기합니까? 일 시키긴 하지. 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얘기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것 친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는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3절을 봅시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슨 황금 보석을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것은 깨닫는 사람 것입니다. 발견하는 사람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 지혜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죠. 저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예? 그 지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될 때예요. 그 말씀이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행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아는, 그건 지혜예요, 지혜. 돈을 많이 번가 하고 돈을 적절하게 쓰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 돈을 잔뜩 벌어 놓아놓긴 했는데 이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데 쓰고 쓸 줄도 모르고. 예. 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 성경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필요한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막 행하면 안 됩니다.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스스로 지혜롭게 그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사사건건이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입시키,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중하게,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좀 기다려요. 성급하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예. 그러면 큰 실수를 행해요. 예.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도 모르겠거든. 예. 교회 가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성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임금도 혼자서 정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사들, 모사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충신들 탁 앉혀놓고 임금이 묻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러면요, 그 충신들이, 모사들이 쫙 얘기해요. 그러면 딱 들어보고, 아, 그것이 옳거니, 그걸 정해요. 그러면 딱, 그러면 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임금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정치를 해요? 모사가 많음에, 성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 수단 방법이 더 옳은 줄 알고, 예? 그건 자기 지혜예요, 그거.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 죽든지 살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네가 부귀 영광이나 명예 권세나 원수를 멸하는 것이나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에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도록 하라. 그게 지혜죠. 예?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실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거든 남편 미워하지 말고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기도보다는 어머니 기도가 더 힘이 센 것은요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가까워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아주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세요. 예. 문제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예. 지혜를 얻도록. 예.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꼭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예. 6절에 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작정했으면은 기도하고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래야 되지요.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조금 기다리지도 않고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기도 뭐하러 했느냐고.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들으시면 누가 그 사람을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쭉 배우면서 자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동시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은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도록 내주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면은 그걸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 한 가지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도 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예,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 서툴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막 청산유수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 때로는 막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어서 막 예, 멀리 막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오르고 막 삼다만상에 꽃이 피고 막 하나님 이런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예? 막 문학적으로 막 시적으로 예? 철학적으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야, 근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도하는 제목을 이제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수첩에다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신다면 너무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면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힘쓰고 애써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된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모두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80장 찬송 읽어봅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어르신들은 가서 새신자 모임에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워서 앞으로 같이 교제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내일서부터는 강동교구, 광명교구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또 낮에도 분당교구와 동작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는데요. 더욱더 봄철에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광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나가 있는데 서울중앙교회가 서울중랑교회로 잘못 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서울중앙교회로 돼야 될 것이 중랑교회로 됐으니까요. 저는 그 서울중앙교회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천 계산교회 입당식을 오후 4시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우리 인천 계양교회에서 인천 계산교회에서 입당식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교구 전체 모임이 3월 30일 목요일에 오후 7시 반에 송파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광고가 빠졌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